의대 설립을 위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대리전까지 치러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문은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먼저 열었습니다. 윤 의원은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비 3억 원을 내년 교육부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없었고 교육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지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시킨 겁니다. 이미 목포대학교는 두 곳의 대학 부지를 갖고 있어서 의대를 설립하는 최적의 조건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순천대는 순천시와 시 의회를 통해 맞불을 났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을 시비로 세워달란 순천대의 요구에 순천시와 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없던 3억 원을 긴급 예산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전 조사를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 그리고 순천대학교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과열 양상에 교육부는 의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또 통과된 예산이고 하니까 또 저희가 막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이랬다 저랬다 말씀드리기가 지금 약간 입장이.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